남자는 이거지. 여자는? 글쎄. 평소에 여자여서 남자여서 들었던 고정관념들을 생각해서 어디 팀이 더 많은지 대결을 할 거예요. 남자가 사내가 울고 그래. 어디였어? 머리는 다 길어야 여자는 된다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지 왜 자르려고 하냐. 이거 남자는 힘이지. 네. 맞아. 여자는 치마가 길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들고 나와서 이쪽에 붙이면서 발표를 해볼게요. 여자는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돼. 맞아. 예쁘게 저런 얘기 많이 들어. 무슨 사내 자식이 울고 있어. 아, 사내 자식이 울고 있어. 남자애가 왜 이렇게 소심해? 아, 왜 이렇게 소심해? 야, 남자애가 별 소심하니 말이 그 뭐야? 다시 똑바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수요. 네. 그래도 저 딱 맞춘다. 딱 맞춘다. 아이, 꼼꼼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조신해요. 여자는 조신해야 돼. 조신이란 말. 남학생들 조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남자, 다 끝났나요, 이제? 네. 우리 여자 남았나요? 네. 자, 줄 서세요. 빠르게 그럼 나와서 하나씩 발표하고 붙여봅시다. 여자는 밤에 누워야 돼. 여자는 향기로운 향이 나야 돼.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돼. 술자리에 여자가 있어. 어때요? 아니, 이유가 높긴 한데 고정관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맞아.